절실히 필요할 지난 때입니다. 9일과 10일 우리 학교 정문에선 회기역 노점상 철거 반대 서명운동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11일 회기역 토스트집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었는데요. 인근 상점 주인들이 이를 문제로 삼아 동대문구에 철거를 요청했고 이에 노점 상인들이 반발하면서 우리 학교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동대문구청에서 지금 총선이 끝난 대로 명확한패 발주해서 동원해서 지금 거기 노점상들을 강제 철거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유가 거리의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분들의 그런 생존권을 짓밟겠다고. 꼭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람이 생존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사를 시작할 때까지 계속 투쟁을 벌여나가고 정문 앞에 지나고 계신 학생 여러분 투쟁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 도시의 미관과 주민들의 생존권 둘 중 어떠한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당연한데요. 도시의 아름다움을 지킨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대문구는 노점상 철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겁니다. VO 뉴스 최지우입니다.